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부설학교입니다. 피방적회사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하는 부설학교. 회사에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장의 직공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위해 이 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일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와 작품을 같이 들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설학교 이해숙. 귀래는 제 방에 없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고 한방 동료가 일러주었다. 나는 기숙사 복도 한 옆에 서서 그 애를 기다렸다. 휴게실 텔레비전 앞에는 여자아이들이 몇 겹으로 둥글게 모여앉아 화면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휴게실이랬자 기역자로 이어진 복도가 서로 만나는 곳의 다소 넓은 시멘트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고 대형 텔레비전 한 대를 설치해 놓은 것 뿐이었다. 몸매가 환히 드러나는 착 달라붙은 옷을 입은 여가수가 몸을 흔들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었다. 요란스러운 몸짓에 비해 노래소리는 크지 않았다. 휴게실에서 직각으로 꺾여져 긴 복도가 뻗어 있었고 복도 양쪽으로 나란히 붙은 방들에는 일에 지친 동료가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줄여놓은 탓이었다. 밤 10시에 시작되는 야간 근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회색 작업복 차림인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에게 텔레비전은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았다. 그 앞에 앉아 가수나 코미디언들이 펼치는 화려하고 야단스러운 쇼와 젊고 잘생긴 탤런트들이 엮어내는 신기루 같은 사랑 얘기를 보면서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어깨를 짓누르는 피곤을 잠시나마 잊고 있는 것이다. 기계가 뿜어내는 소음과 열기 속을 발등이 붙도록 종종 걸음치는 대신 박수갈채 속에 몸을 흔드는 가수가 되고 멀건 시래기국에 스팀으로 쪄낸 퍼석한 보리밥을 말아먹는 대신 고전음악 은은한 살롱에서 고기토막에 칼질을 하는 부잣집 딸이 되어본다. 그러나 불과 서너 시간의 환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괴물 같은 현장의 직기들 뿐이다. 그러면 그들은 신기루를 만났다 놓친 목마른 대상들처럼 한층 피곤해진 어깨를 늘어뜨리고 기계들 사이로 끼어든다. 아이들이 가끔씩 조용한 걸음걸이로 내 앞을 스쳐갔다. 20살 안팎의 젊은 여자애들만의 기숙사. 계절은 5월. 그러나 그 두 가지 조건이 어울려 만들어냄직한 감미롭고 들뜬 분위기 같은 건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아 싸늘한 시멘트 복도 바닥을 누가 방금 물걸레질이라도 했는지 눅눅한 냄새가 열게 풍기고 있을 뿐이었다. 요즘 자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박 대리가 수업도 하기 전 교무실에 들러 평소에 능글맞은 웃음도 싹 감추고 뱉어낸 말이었다. 그는 회사 내의 정식 직책은 인사과 대리지만 회사 부설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서 우리들 다섯 명의 여선생들 위해 교감 선생님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피방적 주식회사 부설 피고등공민학교.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은 4층짜리 기숙사 맨 위층에 기숙사방을 개조하여 교무실을 한 칸, 교실 두 칸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 놓고도 올 봄 시내 유명 일간지를 죄다 동원하여 광고만은 거창하게 했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피방적 주식회사에서는 금번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와 자질 향상을 위해 기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얻어 회사 내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획기적인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 있으시기 바라며 학교와 장례를 같이 하실 여교사 약관명을 초빙합니다. 그 밑에 회사 연혁과 수출 실적 따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그 광고는 교사 모집보다는 회사 선전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 광고를 보고 모여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뽑힌 우리들 다섯 명의 여교사가 기숙사에 들어있는 여직공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했을 때 몰려온 아이들은 기숙사생 전체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공부가 하고 싶어 일부러 이 회사로 옮겨왔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귀래도 그런 아이들 중의 하나였다. 두 개의 교실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쓴다 해도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출연한 아이들이 한반에 80명 내지 90명씩 모두 350명 정도였다. 그러나 학교 시작한 지 불과 두어 달 만에 그 중에서 100명 가까운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다. 바로 말하면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 300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 중에서 애초 단순한 호기심이나 군중심리에 끌려 입학을 원한 아이들도 적지 않았을 터였다. 심지어는 친구가 교복을 입은 모습이 부러워서 뒤늦게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는 판이었다. 말이 낯선이 말이지만 사실 선생들은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굳이 교복까지 입힐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에게 전부 공짜로 옷을 해 입힐 수도 없고 어차피 개인 부담이 될 터인데 그 피땀나게 번 알량한 월급에서 교복까지 지어 입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던 것이다. 드물기는 해도 시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더러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는데 회사 안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복 좀 안 입으면 대수리야 했었다. 교복을 입기엔 너무 나이들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와 딴판이었다. 절대 다수가 교복을 입기를 원했다. 교복을 안 입으면 학생 기분이 안 난다는 둥, 교복 한번 입어보기가 소원이었다는 둥, 심지어 교복을 안 입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농담삼아 말하는 아이까지 있었다. 그들에겐 흰 블라우스, 감색 스커트의 여학생 모습이 그토록 사무치게 부러웠던 모양이었다. 원래가 일과 공부를 병행시켜 나간다는 것이 여간 굳은 의지로는 어려운 일이었고 보면 그런 따위 호기심이나 부러움 때문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건 뻔한 이치였다. 때문에 선생들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한편으론 이제 진짜 공부할 의욕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고 무방하게도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리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대해 지나치리만큼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능력이 없다고까지 극언을 하고 기숙사방을 돌며 개별적인 설득을 펴서라도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을 도로 끌어들이라고 성화였다. 그러나 하루 12시간씩 기계 사이를 뛰어다니고 나서 다시 4시간을 꼬박 책상 앞에 앉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인가. 정해진 근무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의례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 거기에다 연장 근무 2시간이면 애누리 없는 12시간이다. 연장 근무가 학교 수업과 겹치는 경우는 학교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순전히 교사들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힘들어 못 나온다는 아이들을 목이라도 메어 끌고 나오라는 말인지 답답한 노릇이었다. 마침내 귀래가 복도 한끝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나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곧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이 이까지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예?
교실에서 보던 때와는 달리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러나 꼭 박 대리의 성화가 아니었더라도 한 번쯤 만나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아이였다. 공부가 하고 싶어 직장까지 옮겼다고 했고 수업 시간에도 여간 열심히 아니었었다. 원래 학생으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나이가 많았었지만 그 진지한 태도 때문에 입학을 허락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태도가 바뀌어 담임인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귀래에게 할 말이 좀 있어서 시간 있으면 교무실로 잠깐 갈까? 귀래는 먼 눈을 하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교무실은 싫습니다. 옥상으로 가입시다. 옥상 위는 제법 바람이 찼다. 우린 슬래브 지붕 간역을 따라 빙 둘러쳐진 시멘트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섰다. 해는 졌지만 사방은 아직도 환했다. 넓은 회사 마당에 여자애들이 두세씩 짝지어 드문드문 오가는 것이 내려다 보였다. 내가 왜 귀래를 만나러 왔는지 알아? 귀래는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아마 짐작하고 있겠지? 도대체 왜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래가 그럴 줄은 정말 뜻밖이야. 학교 다니고 싶어 직장까지 옮겼다는 사람이? 귀래는 제 발끝만 내려다볼 뿐 좀채 입을 열 기색이 아니었다.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생겼다면 나한테 의논이라도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도대체 뭐 때문인지 말해봐. 거듭된 체근에 그 애는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다.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 학교엔 못 나가겠어요. 힘이 들어 못 나온다고? 나는 작달막하지만 다부진 그 애의 체구를 내려다보았다. 물론 현장일을 하면서 학교에 나오기가 힘들기에 하겠지만 그만 정도도 견디지 못해서야 되겠어? 더구나 처음엔 그처럼 열심히던 귀래가 단순히 힘들다고 학교를 그만둔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데. 다른 반에도 귀래를 따라 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아이들이 몇 명 있던데 귀래가 학교를 그만두기라도 하면 그 애들도 모두 따라서 그만두겠다고 할 것 아니냐고. 힘이 좀 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보람도 더 큰 것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에 나와. 응? 귀래 같은 모범생이 학교에 안 나오겠다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귀래를 다시 학교에 나오게 하고 싶었다. 수업 시간이면 내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그 애의 모습은 내게 항상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의욕을 북돋워 주곤 했다. 내가 이 학교의 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동안 다니던 출판사가 문을 닫아버린 까닭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준다는 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기회 있는 대로 농촌 봉사대를 따라 나서곤 했던 만큼 나는 그런 일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응? 귀래야. 학교에 대해 뭐든 불만이 있으면 말해봐. 왜 학교에 안 나오려는 건지. 힘들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불만 같은 건 없어, 얘. 그냥 왠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이 어쩐지 학교에선 멀어진 것 같아, 얘. 공손하면서도 면도날로 싹 끊는 것처럼 냉정하게 들리는 말이었다. 어쩌면 불만이 있은들 말해 무엇하겠냐는 태도같이도 보였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야 더 이상 어린애 보채듯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애를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아마 시집이라도 가고 싶어진 게지? 나이 찬 여자애들이고 보니
선생님은 그런 식의 농담을 곧잘 했었고 그 애들은 그러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에 귀래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웃지도 않고 대꾸했다. 당차는 소리 마이소. 퉁명스러운 어조에 머쓱해진 나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당차는 소리라니? 귀래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도 남을걸?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언제 딸 자식 시집 보낼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래? 식구가 많으니? 내 위로 언니가 셋에 밑으로 동생이 둘입니다. 지가 서울로 올라온 것도 순전히 입 하나 덜어볼 작정이었지에. 언제 올라왔는데? 열다섯 되던 해 봄이니까 벌써 7년이나 됐네예. 그동안 쭉 공장에 다녔니? 그 말에 규례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질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을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있느냐는 식의 귀찮아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애가 왜 학교를 싫어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7년 동안 계속 공장에 다녔느냐니까? 갑자기 귀래가 몸을 돌리며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듯한 큰 눈이 이상하게 도전적으로 빛났다. 시골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가스나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할 기라곤 식순이 아니면 공순이밖에 더 있습니까? 그동안 다닌 공장만도 다섯 군데나 됩니다. 이 공장에 있으면 저 공장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저 공장으로 옮겨가 보면 또 다른 공장이 조금 더 대우가 나은 것 같고 그러나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공순이 소리 듣기는 매한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도 항상 춥고 배고프고 이번엔 공짜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이 회사로 와봤지만 그 애는 주변을 차츰 진하게 물들이는 어둠 속을 뚫어져라 쏘아보며 격하게 쏟아지던 말을 끊었다. 그 눈동자에는 아까의 도전적인 빛 대신 쓸쓸함이 가득했다. 거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찾아 헤맸어도 끝내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무엇을 얻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 눈빛을 보자 나는 어쩐지 그 애에게 무작정 학교에 나오라는 얘기를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었다. 고된 작업 끝에 점심을 막 먹고 온 여자애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도 금방 잠이 올 듯 눈동자가 흐리멍텅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업을 한 그들이 오후 2시 반의 수업 시간에 맞춰 교실에 오려면 30분 동안에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옷까지 갈아입고 와야 한다. 그것도 작업이 정해진 시간에 끝날 때 말이지 빠르면 30분, 늦으면 1시간씩 일을 더 하는 게 보통이다. 잔업이나 연장 근무가 걸려 2시간 내지 4시간씩 일을 더 하게 될 때는 학교에 오는 걸 아예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오후 수업의 첫 시간은 아이들 오기를 기다리다 절반 이상을 보내버리기 일쑤였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교실 밖의 복도는 벌써 아까부터 부산스런 발작 소리와 억양을 낮춘 말소리로 시끌덤벙했다. 예, 예, 갓반 애들 빨리 일어나 공부 시작했단 말이야. 김문희, 오경자,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누군 졸립지 않은 줄 알아? 그러는 간간이, 야, 학교 다니는 애들 빨리빨리 좀 나가라. 자는 사람 방해 좀 하지 말고 시끄러워 죽겠다. 하는 퉁명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지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 밤 10시부터 근무에 들어갈 갓반 아이들이다. 그들은 밤에 일하기 위해 낮에 잠을 자두어야 하는 것이다. 여직공들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한다. 그 애들은 처음부터 갑,
을, 병 세 반으로 나뉘어져 일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에 바뀌는 것이다. 학교 수업은 거기에 맞춰 오전반 4시간, 오후반 4시간으로 시간이 짜여져 있었다. 벌써 수업 시간이 절반 가까이가 흘러갔지만 빈자리는 좀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교단 위에 서서 이빨이 빠진 듯 구멍이 숭숭 난 빈자리들을 훑어보았다. 교실 한복판 귀레의 자리가 빈 것이 제일 서운했다. 그야말로 가장 요긴한 어금니가 하나 빠진 느낌이었다. 그 애는 몇 차례에 걸친 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기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다. 빈자리를 더듬던 나의 눈길이 순덕이가 앉은 데까지 가자 나도 모른 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유난히 검고 긴 머리를 야무지게 쫑쫑 따내리고 교복을 단정히 입은 모습이 여간 산뜻하지 않았다. 그 애는 교복이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릴 만큼 나이가 비교적 어리기도 했지만 청순한 인상에 하는 짓이 귀여웠다. 순덕이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선생님, 시간 아까운데 재미있는 얘기라도 하나 해주세요 하며 생글생글 웃었다.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 옆의 애들이 재빨리 동조했다. 얘기는 무슨 국문학생들처럼 재미있는 얘기라면 순덕이한테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누구 만나러 갔었는지 얘기해보면 어때? 어제 저녁 퇴근을 하면서 나는 긴 머리를 어깨까지 풀어내리고 공들여 치장한 옷차림으로 기숙사 사감에게 외출증을 끊고 있는 순덕이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어머나, 아니에요. 내 말에 순덕이는 금세 홍당무가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책상 위에 엎드렸다. 교실 안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퍼졌다. 짝짝으르한 웃음소리를 해치면서 재순이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책 몇 권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세면장에서 급하게 세수라도 하고 왔는지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개가 달라붙고 귀 밑과 턱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애는 아마 일이 끝나는 대로 기숙사 방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책을 들고 오는 것이리라. 긴 바지, 반소매의 여름 작업복에서는 현장이 찌는 듯한 열기가 아직도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듯했다. 회색 작업복 등허리는 땀에 젖어 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여인 얼굴은 옷빛깔에 반사되어 창백하다 못해 잿빛을 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 애는 어제까지 연 사흘간 4시간씩의 연장근무가 걸려 수업을 빠져야만 했었다. 오늘은 다행히 연장근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곤을 무릅쓰고 공부를 하러 달려온 것이리라. 언젠가 그 애는 웃으며 말했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도 더 크고 힘도 덜 든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사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 근무에 연장 근무까지 하고 나면 지쳐서 꼼짝도 하기 싫거든요. 다리도 천근 같고 눈이 뱅뱅 돌고 배는 고프다 못해 쓰리고요. 그럴 때 마당 청소까지 걸리면 진짜 지겹고 신경질 나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난 뒤부턴 그런 때도 노동의 신성함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힘도 덜 드는 것 같지 뭐예요? 역시 정신력이란 위대한 건가 봐요. 그 말을 들은 후로 나는 아침 출근길이면 의외로 만나게 되는 작업복 차림으로 회사 마당이나 현장으로 내려가는 터널 입구를 대빗자루로 쓸고 있는 여자애들을 무심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옆반에서 김선생이 수학 방정식을 가르치면서 칠판을 막대기로 딱딱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교실 문으로는 아직도 띄엄띄엄 아이들이 들어오고 빈자리도 아직 3분의 1 이상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나는 재순이 쪽으로 자주 눈길을 주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 모습이 불안했다. 수업을 하루쯤 더 빠지더라도
방해가 쉬었으면 싶기도 했다. 그러다가 칠판에 판서를 하고 돌아서는데 재순이가 힘없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숙인다기보다는 목이 부러진 인형처럼 머리가 앞으로 툭 떨어졌으므로 나는 놀라서 그의 앞으로 뛰어갔다. 예, 재순아! 부르며 머리를 들어올리다가 나는 움찔 뒷걸음쳤다. 작업복 앞서피 온통 피였다. 흘러내린 코피가 턱을 적시고 계속 가슴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 재순이 기절했어요! 소리치며 옆 사람이 튀어 일어나고 의자를 쓰러뜨리며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재순이의 짝이 축 늘어진 재순이를 등에 업었다. 나는 술렁거리는 다른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재순이 짝을 부축하며 기숙사 1층에 있는 의무실로 내려갔다. 더러운 무명 시트가 덮인 좁은 침대 하나와 소화제며 소독약 따위의 가정상비약 수준을 넘지 않는 약품들로 채워진 조그만 약장이 하나 있을 뿐인 썰렁한 의무실엔 담당 직원마저 자리를 뜨고 없었다.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이 알량한 의무시설을 내세워 현장에서 작업하다 다친 여공들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 의료 혜택이나 보상마저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 나는 재순이의 짝을 도와 재순이를 침대에 눕히고 약솜으로 흐르는 코피부터 막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 한가로이 그쪽 회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든가 골프라도 치고 있을 사장이란 사람을 생각했다. 그는 제일교포로서 부인이 일본 여자라고 했다. 방적업으로 기반을 잡은 것도 일본에서가 먼저이고 국내에 있는 피방적은 말하자면 그가 고국의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일본 회사의 자매 회사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인데도 일어학원 강사였던 여자를 사회교사로 채용하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물론 현장 종업원들에게까지 기초 일어를 배우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기술감독들 중에 일본인이 적지 않게 섞여 있는 탓이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는 역시 의문이었다. 사장은 일본에서 자기 신복인 회사 간부들을 조종하고 그들은 다시 가난하고 힘없는 수많은 여자애들을 혹사시킨다. 그건 마치 거대한 세력을 가진 악의 괴수가 원격 조종으로 로봇을 움직이면 그 로봇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지하 동굴에 쳐넣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만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따위 만화 영화에선 의례껏 나쁜 로봇을 쳐부수는 슈퍼맨이 있어 마지막엔 힘없는 인간들을 구출해 주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만화 영화 속의 공상일 뿐 현실에서 혹사당하는 가엾은 소녀들을 구원해 줄 슈퍼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닙니까? 도대체 그 출석부 꼴이 뭡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빨간 잉크가 모자라서 줄을 못 쳤어요? 박 대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정을 하고 이미 여러 번 써서 꾸기꾸기 대진 손수건으로 개기름이 번진 목덜미를 문질렀다.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였지만 그의 반쯤 벗겨진 머리 꼭대기에선 더운 김이 솟아나고 있는 듯했다. 옆에 앉은 노조 지부장이 탁한 목소리로 능글맞게 웃었다. 박 대리 속이 타게도 됐지. 얼마 안 있어 사장님이 귀국하신다는데 번창 일로에 있어야 할 학교는 파리를 날리게 생겼으니. 당신은 좀 빠져. 불나는데 부채질이야 뭐야? 박 대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지만 노조 지부장은 비위 좋게 계속 늠을대었다. 그는 도무지 무엇 때문에 이 회사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기숙사에서 길 하나 건너 맞은편에 군내 매점이 있고 그 옆에 피방적 주식회사 노동조합지부라고 쓰인 긴 나무패가 걸린 작은 사무실이 하나 붙어있긴 했다. 그러나 그 사무실 문은 항상 작은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사람이 드나드는 기척이 없고 노조 지부장이란 사람은 회사 직원들이 입는 제복을 걸치고
회사 이 구석 저 구석을 어슬렁거리는 게 일과처럼 보였다. 그는 특히 박 대리와 어울려 다닐 때가 많았는데 노조 지부장 쪽이 머리숱이 좀 더 많다는 점을 빼놓고는 짝달막하고 뚱뚱한 몸집이라든지 유들유들한 표정이 형제간처럼 닮아 있었다. 가끔씩 지나는 길에 교무실에 들러 선생들에게 싱거운 농담을 던지든가 음흉한 눈길로 뒷모습을 훔쳐보는 버릇까지도 비슷했다. 지금 점심도 꼬박 굶은 채 30분 가까이나 박 대리의 힐난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존재는 때리는 시어미의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 밉살스러웠다.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네 개의 출석부는 어느 것이나 다 가로로 쳐진 빨간 줄투성이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여름방학은 엄두조차 못 냈건만 여름을 지나면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 수는 급속도로 줄어져갔다. 출석부를 보면 빗살처럼 촘촘히 그어진 빨간 줄 사이사이에 간신히 두세 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도대체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봄에 일본 가실 때만 해도 300명이 넘던 학생 수가 반년 지나는 사이에 100명 좀 넘는 숫자로 줄어들다니 말이 됩니까? 이번에 사장님께서 와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줄은 모르고 며칠 전 국제전화를 하셨을 때 학교 운영은 잘 되어 가느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교실을 한 칸 더 늘리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과가 이러니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죄송해요, 교감 선생님. 저희들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선생들을 대표해서 민 선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민 선생은 여선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학급 담임 대신 교무 주임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박 대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민 선생을 바라보았다. 개기름이 번드르르한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평소 노처녀인 민 선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던 것과는 딴판인 태도였다. 걸핏하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잔업이나 연장근무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박 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조 지부장이 주제넘게 끼어들었다. 총구석에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빌빌대던 것들이 월급 줘가면서 공부까지 시켜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이건 한술 더 떠서 일까지 덜 시켜달라. 이건 뭐 회사를 자선사업하는 데인 줄로 아는 것 아냐? 박 대리는 노조 지부장의 훈수에 더욱 기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다. 글쎄, 선생님들부터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애들도 따라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현장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배운다는 긍지와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모두들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의식개혁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굴욕감으로 멍멍해진 귓전에 며칠 전 기숙사방 앞에서 엿들은 얘기들이 토막토막 되살아났다. 예, 선생들은 뭐 별건 줄 아니? 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재순이가 교실에서 코피를 쏟고 쓰러졌던 날, 방과 후에 나는 그 애가 누워있는 기숙사방을 찾아갔었다. 기숙사 방 앞을 지나려면 의례 그러듯 발소리를 죽이며 재순이네 방 앞까지 갔을 때 안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거의 방문 앞까지 갔던 터라 활짝 열린 문 안의 풍경까지 얼핏 눈에 들어왔다. 문 맞은편 창문 밑에 재순이가 누워있고 여자아이 서너 명이 창문 쪽을 향해 등을 등지고 앉아있었다. 나는 몸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나도 모르게 벽 쪽으로 물러나섰다. 바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에 모습을 나타낼 용기도 없었지만 무슨 얘기가 더 이어지는가 하는 호기심도 컸다. 학교 다녀봤자 골병밖에 들 것 없어. 재순아, 너도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려. 넌 맨날 선생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그 여자들이 우리 사정을 얼마나 아니? 나
팔자 편하게 태어나서 대약물 먹고 우리 같은 공순이들하고는 천지 차인데. 난 선생들도 사무실 여직원이나 기숙사 사감하고 똑같이 느껴지더라. 그 여자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학교 같은 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몰라. 우리가 뭐 거기 가서 영어 단어 몇 개 배운다고 당장 공순이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일하랴 공부하랴 몸만 더 고달프지 뭐니. 까딱하다 예꼴나기 십상이지. 나는 우리들 공짜로 공부시켜주려고 애쓰지 말고 밀린 잔업수당이나 주었으면 좋겠어. 누가 아니래? 또 정말 우리를 공부시켜줄 마음이 있으면 공부할 시간도 만들어줘야지. 학교 갈 시간이 돼도 안 보내주고 잔업을 시키면 어떻게 학교에 가니? 아무래도 괜히 쇼 부리는 것 같아. 회사 선전하려고. 저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은 전부 회사에 학교 생겼단 소문 듣고 몰려왔다잖아. 그러니까 재순아, 너도 이제 학교 그만둬. 나도 내일부터는 학교 안 나가고 귀래 언니 다닌다는 교회에나 나갈까봐. 그 언니 말 들으면 교회 다니는 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배울 게 많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다나? 학교 가봤자 곰방와 아니마센 밖에 더 배워? 곰방된지 곰방완지 그거 잘하면 사장님이 일본에라도 데리고 가줄지 누가 아니? 웃기지 말아라. 예. 우리 같은 애들이 일본에 가서 뭐하게. 거기 가서 하이 왔다구시와 공순이노데스 할래? 요란한 웃음소리가 일어나고 그 웃음소리가 등을 밀기라도 한 듯 나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물러나왔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애들의 말을 엿듣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온몸을 휩싸고 있었다. 우리는 교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주는 월급 받고 회사를 위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박대리에게 이런 식의 수모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려놓아야 합니다. 학생 수만 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자퇴하는 대로 회사도 그만두는 애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요. 기껏 일 가르쳐서 좀 써먹을만 하면 회사를 그만둬버리니. 나가면 그만큼 또 새로 뽑으면 그만이라지만 시골서 가도 올라온 무지렁이들로 머릿수만 채워가지고는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고요. 애초 학교 만들 때에도 일단 입학만 시켜놓으면 3년은 문제없이 잡아놓을 수 있다 이거였는데 중도에 이렇게 자퇴생이 무더기로 생기니 사람이 열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이번에 양성공들이 또한 300명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추가 모집을 해서라도 학생 수를 채우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일어섰다. 우리들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뒷모습을 보이며 교무실을 나가고 있었다. 노조 지부장 특유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여운을 끌며 사라져갔다. 아무래도 괜히 쇼 부리는 것 같아. 회사 선전하려고. 저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은 전부 회사에 학교 생겼단 말 듣고 왔다잖아. 그들만한 통찰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슨 큰 보람 있는 사업이라도 하는 듯이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마음속 깊이 부끄러웠다. 그날 오후 수업은 딴 날의 배나 힘이 들었다. 교사로서의 긍지를 완전히 잃고 보니 도무지 누굴 가르칠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대로 일과를 마치고 다른 선생들과 더불어 교무실 문을 나설 때였다. 문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대 서 있던 여자애가 작은 소리로 나를 불렀다. 누구지? 내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자 그 아이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럴 경우 선생들 사이엔 미리 정해진 묵약 비슷한 게 있었다. 그들은 송 선생님 수고하세요. 내일 만나요. 한마디씩 인사를 던지고 서둘러 층계를 내려가 버렸다.
나는 잠겨진 교무실 문을 도로 열고 그 애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여자아이들 중 누군가가 문제거리를 안고 찾아오면 카운슬러 노릇도 해야 하는 우리들이었다. 나는 그 애가 내 옆의자에 앉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구나, 순덕아.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나는 그 애의 통통하던 두 볼이 광대뼈가 불쑥 솟도록 야위고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의 흔적이 기미 같은 얼룩을 그 위에 남겨놓은 것을 눈여겨보았다. 귀엽고 청순한 모습으로 늘 내 시선을 즐겁게 해주던 순덕이는 지난 여름을 고비로 차츰 학교에서 멀어져 갔었다. 그동안 몇 번 기숙사 방을 찾아갔었으나 이상하게도 매번 외출 중이거나 방을 비우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애는 막상 나와 마주 앉아서도 한동안 손톱만 물어뜯을 뿐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해야 알지, 응? 얼굴이 몹시 여윈 걸 보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주지. 선생님,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면서 순덕이는 눈물부터 글썽해졌다. 나는 그 애가 지난 초여름의 어느 저녁 한껏 예쁘게 차려입고 들뜬 표정으로 외출증을 끊던 장면을 상기했다. 남자를 사귀었었니? 그 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절 보고 자꾸 차 한 잔만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남산에도 가고 극장 구경도 하고 그런데 절더러 자꾸 술을 먹으라고 해요. 독해서 못 먹는다고 했더니 서양 여자들 마시는 술은 조금도 독하지 않고 맛있다면서 하도 먹어보라고 해서 조금 먹어봤더니 정말 달고 향기롭대요. 술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먹었는데 그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새끼손가락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아, 또 그런 얘기. 뒤끝이 빤한 그런 얘기. 수업시간 틈틈이 그런 식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건만.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엔 머리가 핑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사정사정 했는데도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그래서 결국 같이 여관에. 난 사실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여관방이었어요. 어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앞뒤 재어보지 않고 말을 꺼냈다가 나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힐난해봐야 상처만 더 아플 뿐이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기라도 한대니?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풀 죽은 음성으로 대꾸했다. 통 만나주질 않는걸요. 뭐 소문 들으면 대학 나온 여자하고 약혼해서 곧 결혼한다고. 그의 말에서 나는 상대가 누구일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한 회사 사무실 쪽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기가 쉬웠다. 넥타이 메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 여자애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었다. 어디 그들뿐이랴. 길에서 오다가다 만나는 정체불명의 젊은 남자들이라도 그럴듯한 차림새에 달콤한 말 몇 마디면 그만이었다. 그들이 어떤 흑심을 품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미처 판별해볼 틈도 없이 손쉽게 유혹에 빠져든다. 그런 때 그 애들은 자기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으로 자신을 착각하는 것이다.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 정에 굶주린 데다 가혹한 노동과 인간적인 멸시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들이 유혹에 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변한 거구나. 그렇지. 잔인해도 할 수 없었다. 그 애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순덕이는 힘없이 시선을 떨구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통 만날 수가 없는걸요. 그 마음을 확실히 알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체념이나 포기보다 행여나 하는 미련 때문에 그 애는 더욱더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냉정해져야만 했다. 어떻게 그런 걸 말로 나타내겠어? 그런 건 순덕이가 판단해야 하는 거야. 전에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순덕이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받아주지 않고 전혀 만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얘긴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순덕이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 남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순덕이를 진실하게 사귀려고 했었다면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술을 먹이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그건 아주 나쁜 남자들이 쓰는 방법이야. 순덕이는 내가 내지르는 말의 비수에 찔려 꺼멓게 죽은 눈으로 멀거니 나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 눈에 눈물이 돌면서 떨리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건 순덕이가 무얼 원하느냐에 달렸지. 그 남자는 순덕이한테 말할 수 없이 못된 짓을 했어.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거야. 순덕이는 그 남자를 벌 줄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 남자를 고소할 수 있단 말이야. 순덕이 혼자 당하기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건 못해요, 전. 순덕이는 징그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흠찐 몸을 떨면서 내뱉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나를 미워할 거예요. 편들고 역성 들어줄 사람 하나 없이 고된 일과에 얽매여 있는 하찮은 여자아이. 한 번쯤 농락하고 버린들 자기 자신에게 곤란한 문제는 결코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걸 그 약삭빠른 남자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으리라. 운이 나빠 소문이 좀 난다 하더라도 우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심하면 일자리까지 빼앗기는 건 의뢰 여자아이 쪽일 테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히 누구한테 꼬리를 쳐? 그런 따위 모멸에 찬 비웃음밖에는 돌아갈 게 없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널 찾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 선생님도 제 생각과 같군요. 순덕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핸드백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주며 다시 말했다. 순덕아, 길은 두 가지뿐이야. 그 사람을 혼내주는 것과 깨끗하게 있는 것. 나는 혼내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순덕이는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흔들었다. 싫어요. 그러기는 싫어요. 도대체 그 나쁜 놈이 누구야? 내 가슴 속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런 놈은 혼을 내줘야 해. 이 회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지? 순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덕이는 아직 어린애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까진 나쁜 사람은 그만 잊어버리도록 해. 응? 내가 준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울고 난 순덕이의 얼굴엔 이미 쓸쓸한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응? 기다리고 있을게. 둘이 함께 교무실을 나왔을 땐 어느새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순덕이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자기 방에 있는 쪽으로 가버렸다. 나 역시 계단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다가 잠깐 멈칫했다. 교무실 바로 옆에 붙은 교실에서 무슨 인기척을 느꼈던 것이다. 이 시간에 교실엔 누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하며 교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교실은 기숙사 방을 개조해 만들었기 때문에 복도 쪽에는 출입문 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다.
도어 손잡이를 비틀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먼저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얼굴이 불쑥 내밀어졌다. 뜻밖에도 귀래였다. 아니, 너 웬일이니? 나도 놀랐지만 그애 역시 어지간히 놀란 눈치였다. 잠시 말도 못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을 열었다. 들어오이소. 우린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는 여자아이들이 책상의 절반가량을 채우고 앉아 있었다. 학교에 나오고 있는 애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자퇴해버린 아이들이 몇 명 있고는 대부분 낯선 얼굴들이었다. 귀래가 본시 서 있던 자리인 듯 교탁 앞에 가 섰다. 나는 마치 새로 전학 온 아이 꼴로 엉거주춤 그 옆에 섰다. 책상 앞에 앉은 아이들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고 대부분 내가 불쑥 교실 안에 들어선 것을 뜨악하게 여기는 표정들이었다. 귀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놀랐지예? 이왕 들어오셨으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보다 배움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세상 일에도 밝으신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이 영광입니다. 아주 거침없는 말솜씨였다. 말소리마저 의젓하고 위험이 있었다. 실망과 좌절감에 가슴 아파하던 그 애의 모습이 기억 속에 선명한 내게는 그것은 하나의 변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자리에 앉았던 누군가가 일어나서 내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별 수 없이 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곧 귀래의 열띤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딸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느님, 매일매일 고된 일과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딸들이 항상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힘들여 일하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사온데 저희들은 팔다리가 쑤시도록 고되게 일을 해도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교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귀래가 내 손아귀로는 도저히 휘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도를 드릴 때만은 이상하게도 그 투박한 사투리가 하나도 안 섞인다는 사실조차 왠지 섬뜩하고 두려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난 뒤 교무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선생님, 재순이가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누군가가 교무실 안으로 한 발자국 들여놓으며 한 말에 책상 앞에 앉았던 다섯 명의 선생들이 우르르 몸을 일으켰다. 교무실 밖에는 재순이가 갸날픈 몸을 가누기도 힘든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금방 밭에서 김이라도 매다 올라왔는지 까맣게 그을은 시골 아낙네가 주변에 모여서 있는 몇몇 아이들에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놈들은 다 이렇게 아무 탈이 없는데 우리 아가씨만 어쩐 일이래요? 없는 살림에 시집갈 미천이나 마련해오나 했더니 골병만 들어갖고 가는구먼요. 시골에서 올케가 올라온 모양이었다. 재순아,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며 그의 손을 잡았다. 목이 꽉 막힌 듯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눈시울만 뜨거워졌다. 재순이의 눈에도 역시 물기가 돌았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향에 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재순이의 올케가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앞장을 섰다. 선생들과 아이들 몇이 그 뒤를 따랐다. 현장과 학교 사이를 오가면서 일에도 공부에도 억척이던 재순이는 끝내 건강을 지탱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 세 차례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다. 병원에서는 만성 피로에 빈혈이 겹쳤으니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잘 먹고 쉬라는 말뿐이더라고 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밀렸던 잔업수당이라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 퇴사를 강요했다. 회사에서 하란 대로 일하면서 공부한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생각하니 재순이에 대해서보다도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회의가 일었다. 말없는 행렬은 기숙사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모두들 잘 있어. 그동안 너무도 고마웠어. 재순이가 퀭한 눈에 눈물을 담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가. 가서 몸조리 잘해. 다 나으면 다시 와야 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게 되면 꼭 연락하고. 아이들의 작별 인사가 분분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도 씽씽 바람을 일으키며 앞서가는 올케이 뒤를 갸냘픈 몸을 휘청대며 간신히 따라가는 재순의 뒷모습에 나는 오래도록 눈을 주고 서 있었다. 젠, 너무 진실해서 저 지경이 됐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하니까 반장이고 조장이고 그냥 아쉬우면 재순이만 찾고. 제 사실 제대로 받자면 지금 받아가는 잔업수당의 3배는 더 받아야 할 거야. 4시간 잔업시키고도 2시간밖엔 더 쳐줬어? 사흘 잔업하면 이틀치만 계산하고. 빈손으로 내쫓기는 저희들도 미안했던 모양이지? 우리도 아마 저런 꼴 되기 전엔 잔업수당 받아내기 힘들 거야. 학교까지 다닌다고 길을 쓰더니. 누가 선생들을 의식하고 옆구리라도 찔렀는지 아이들은 제멋대로 짓거리던 말을 멈췄다. 그들이 무심코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귓가에 박혔다. 나는 잠시 귀뢰의 피곤해 베는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입술 한 옆이 부르터 있었다.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대하니 선뜻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 요 며칠 사이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은밀한 쑥덕거림 속에 번번이 귀뢰의 이름이 들먹여주곤 했다. 회사에 진정서를 낸다고 도장을 받으러 다닌대.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서 다시 쓰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히 따르다가 몸이 고장난 재순이는 왜 그냥 쫓아내느냐고 했다며? 그래, 어제 나도 매점에 갔다가 그 언니 만났었어. 재순이 잔업수당도 제대로 다시 계산해서 주어야 하고 우리들 밀린 잔업수당도 받아내야 한다면서 진정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겁이 나서 얼른 찍겠다는 말을 못했어. 나는 도장 찍으라면 얼른 찍어주겠다. 그 언니 말이 옳지. 우리는 뭐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만 하니? 그랬다가 쫓겨나면 어떡해? 이까지 회사 쫓겨나면 밥 먹을 데 없을까 봐? 오늘 아침에는 교무실에 들른 박 대리까지 귀뢰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송 선생님 반에 황귀뢰라고 있었지요? 요새도 가끔 만납니까? 아니요. 학교 안 나오는 지가 언젠데요. 그런데 왜요? 걔 질이 아주 좋지 않아요.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괜히 까불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술 덤벙, 물 덤벙 못 모르고 까불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피라미 한 마리가 뭔 물을 흐린다더니 가짜는 게 까불기는. 그러는 박 대리의 눈에는 나뭇가지에 앉은 산새에게 총을 겨누는 사냥꾼의 그것 같은 살기 띤 빛이 엿보였다. 내 머릿속엔 그 순간 그 새가 총에 맞기 전에 날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후딱 떠올랐다. 귀뢰는 주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군의 매점이나 회사 단밑 같은 데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모양이었다.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매점을 갔다가 손쉽게 그 애를 만났고 매점 뒤 나무 밑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오랜만이구나. 요새도 애들이랑 예배도 보고 그러니?
나는 겨우 그렇게 말을 꺼냈다. 내 소나기를 벗어난 지 오래란 걸 알면서도 그에게 계속 관심이 가지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귀래는 내 말에 씩 웃기부터 했다. 어데예, 요새는 바빠서 그럴 틈도 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애들 만나는 일? 교실에서 들으니까 네가 요즘 애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한다더구나. 규례는 그 말에 잠자코 내 표정을 살폈다.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저희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예? 그건 완전히 내 의표를 찌르는 말이었다. 그의 의식은 이제 나를 완전히 내려다보는 위치에까지 자라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는 그의 앞에서 나는 반대로 주눅이 들어 말을 더듬었다. 아니, 옳지 않다고는 생각 않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영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해예. 그건 그 사람들과 우리 양쪽 다에게 나쁜 겁니다. 저는 요즘에서 그걸 깨달았어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순이나 순덕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순이가 퇴사당했을 때 저는 원통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재순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는 회사에서 하란 대로 했을 뿐이라예.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다가 몸이 그렇게 됐는데 치료비를 주기는커녕 마땅히 주어야 할 잔업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고쳐졌으면서 재순이는 왜 그냥 쫓아냅니까? 인간이 기계보다 못하다 이겁니까? 재순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생리불순도 생기고 시간 나는 대로 밥을 먹다 보니 위장병도 생깁니다. 애초 하루 3교대 근무를 하도록 시간표를 짜면서 식사시간도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짐승을 기를 때도 때마저 밥을 주는 법인데 우리들은 참말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기라예. 그런데 이번엔 순덕이까지. 지나치게 격앙된 감정 때문에 귀래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몰아쉬었다. 순덕이의 이름이 들먹여진 순간 내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순덕이. 그 애는 내게서 상담을 하고 간 며칠 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다행히 한방에서 자던 동료에게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식도와 위벽이 헐어 병원에서 며칠씩 고생을 했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회사 측에서는 그 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사흘씩이나 무단결근을 했으니 근무 태만이라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버렸다. 그것이 회사 규칙이라는 데야 어쩔 수 없었다. 순덕이는 지금 어쩌고 있니? 한 고향 친구가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자취방에 얹혀 있습니다. 이제 몸만 좀 나으면 그 회사에 같이 다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도 또다시 일자리를 얻어 살 궁리를 하는 순덕이. 귀래가 내 심중을 헤아렸는지 불쑥 내뱉었다. 천덕꾸러기는 목숨도 질긴 법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로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 수는 있어예. 하지만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옳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라예. 순덕이는 죽어라 하고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순덕이를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예. 저는 순덕이 혼자만 억울하게 쫓겨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쑥덕거리던 말들이 다시 생각났다. 순덕이 그년도 병신이야. 죽으려고 약까지 먹을 바엔 그놈을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늘어져서 망신을 톡톡히 주든지 하지.
지가 무슨 열녀춘향이라고 소문이 파다한 걸 애써 감추려더니 감추려들긴. 그게 아니라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당한 거지 뭐. 그 새끼는 오히려 저 혼자만 그랬냐고 큰소리 뻥뻥 친대더라. 그럴지도 몰라. 현장에서 일하는 애들 중에 얼굴 반반한 애들은 맨 그 새끼들 밥이라잖아. 어떤 골비녀는 행여나 좋은 부서에 옮겨줄까 하고 먼저 꼬리를 치기도 한다는데 뭘. 그런 년들은 당해도 싸지만 순덕이는 정말 안 됐어. 걔가 얼마나 순진하고 마음씨도 고왔니? 공순이로 태어난 죄야, 죄. 하지만 귀래야, 너 혼자 그런다고 당장 무슨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니? 나는 앞으로 그 애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레 가슴이 아팠다. 귀래는 말없이 얼굴을 들어 우리들이 그 밑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잎새를 올려다보았다. 플라타너스 잎은 하나 둘 누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 얘? 나무에 단풍이 들 때도 갑자기 모든 잎이 한꺼번에 누래지지는 않거든요. 보이소, 한 잎, 두 잎 모르는 새 물이 들어서 나중에 온 나무가, 온 산이 단풍 들지. 나는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들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짙푸른 가을 하늘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너무 맑고 푸르러서 광물질의 차가움마저 느껴졌다. 송 선생은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손금을 봐준다면서 싫다는 민 선생의 손을 억지로 끌어다가 들여다보며 가을엔 임자가 나서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주접떠는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던 박 대리가 말을 붙였다. 윤리학이에요. 나는 되는 대로 대답하고 허둥지둥 책장에 다시 얼굴을 박았다. 도무지 그를 마주 대하기가 싫었다. 그는 언제 사장이 귀국해도 걱정이 없도록 학생 수를 확보해놓고 한창 의기양양해 있는 중이었다.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 입사한 종업원들로 머릿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퇴를 하려는 사람은 학교에 대신 나올 사람을 하나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규칙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무실 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더니 박 대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노조 지부장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다.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 남아있던 민 선생과 신 선생의 얼굴에 싫은 표정이 역력히 떠올랐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조 지부장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박 대리 옆에 가 앉았다. 요새 당신 세상 재미는 혼자 다 보는데 말이야. 그래, 매일 꽃밭에서 사는 재미가 어때? 내일 당장 사장이 돌아온데도 걱정할 일 하나 없겠다. 마음이 편해서 점점 배가 더 나오는데 그래? 박 대리가 능글맞은 웃음을 흐흐거리다가 대꾸했다. 부럽거든. 당신도 삼삼한 애들 몇 명 골라 조합원으로 거느리라고. 괜히 바람난 호래비처럼 이구석 저구석 기웃거리고 다니지만 말고.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밖으로 나갈 셈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지부장이 꺼내놓는 말을 듣고 다시 주저앉았다. 근데 그 황귀랭가 귀신인가 하는 아인 어떻게 된 거야? 뭐 당장 해고시킨다더니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현장이 버티고 있대? 안 그래도 그 물건 때문에 골치라고. 박 대리가 미간을 잡으며 대꾸했다. 이건 소 죽은 귀신이 쉬었는지 아무리 나가라고 성화를 해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으니 원. 같이 진정서 내겠다고 설치고 다니던 애들은 모두 2-3일 버텨보다 안 되겠으니까 순순히 물러났는데 그거 혼자 그 악질을 쓰고 있으니 그런 악종은 보다 처음이야. 귀래와 뜻을 같이 했던 일곱 사람의 짐이 모조리 기숙사방에서 끌어내어져 운동장 한가운데 팽개쳐졌던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죽자는 옷가지며 내의 나부랭이, 치약, 크림통, 구두짝, 비닐봉지에 쌓인 쓰다 남은 생리대까지. 그건 그 애들을 송두리째 벌거벗겨
길바닥에 뒹굴린 거나 같았다. 아까 오다가 현장일 들렀는데 반장이 그의 자리에 아예 딴 아이를 배치시켜 놨더군. 그래도 끈질기게 그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정말 기가 질리대. 반장이 오며 가며 일부러 부딪히기도 하고 방해된다고 욕을 퍼붓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거야. 그게 지금 뜨거운 국의 맛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런 건 아주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행티를 못하게 해야 해. 불신은 더 커지기 전에 싹 밟아 뭉개는 게 상책이야. 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 따위가 함부로 까불어. 박 대리의 기세등등한 말에 노조 지부장이 실실 웃으며 맞받았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참, 긴급조치 말이지? 아니, 혹시 그런 애도 긴급조치에 걸리는 거나 아닌지 몰라? 걸리기만 해. 아, 유언비어 날조에 선동이 뭐 별건가? 지금 우리가 절 한번 봐주고 있으니까 괜드 싶어서. 그러다가 공공공단에서처럼 집단농성 사태라도 벌어지게 될라. 그럴 땐 노조지부장 당신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고. 회사에서 당신을 뭐 때문에 대우하는데? 얼씨구, 누군 꽃밭에서 놀고 누군 똥돼란 말이군. 두 사람은 배짱 잘 맞는 악당들처럼 마주보고 웃었다. 한바탕 낄낄거리고 난 박대리가 이번엔 선생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사실 걔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선생님들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 나쁜 물이 들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게 학교에 다녔거나 다니는 애들 중에서 오히려 그 애를 따라 나쁜 물이 드는 애들이 더 많으니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좀 잘못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에 아무도 댓글을 안 차 그는 다시 어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뭐 선생님들까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까짓게 아무리 그래봤자 달걀로 바위치기지. 제가 버티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탁방을 내고 말 테니까. 그 말은 그가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워두었다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말을 끝내고 나서 느긋한 표정으로 작업복 윗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노조 지부장과 함께 한 개피씩 입에 물고 막 성냥불을 켜댔을 때였다. 교무실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나고 안에서 누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뛰어들어온 건 기숙사 사감이었다. 박 대리님, 큰일 났어요. 현장에서 애들이... 박 대리가 피워 물었던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벌떡 일어섰다. 애들이 어쨌다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들이 귀례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애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벨 빠진 자식들. 갑자기 박 대리가 버럭 화를 냈다. 아니, 불알찬 사내 녀석들이 그까지 계집애 하나를 못 끌어내고 그 난리란 말이오? 그 순간 열린 문 밖으로 층계를 뛰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곧이어 휴게실쯤에서 뭐라 울부짖는 소리와 이방 저방 문이 열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소리가 뒤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박 대리님, 어떻게 해요? 사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노조 지부장과 박 대리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고는 한꺼번에 교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감이 뒤를 따랐다. 활짝 열린 문 밖으로 아이들이 왁자하게 층계를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귀례 언니를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다며?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래. 그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기숙사 출입구 쪽에서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두 선생이 한 덩어리가 되어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박 대리와 노조 지부장이 두 팔을 벌리고 기숙사를 나가려는 아이들을 막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와 소리를 치며 두 사람을 밀치고 달려나갔다.
운동장 쪽에서 작업복 차림에 강목을 든 남자들 몇 명이 기숙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무릎에 맥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득한 곳에서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속에서 나는 재순이와 순덕이 그리고 귀래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듣고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 16살에서 많아야 21, 22.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한창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나이임에도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안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분명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아이들 주위엔 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죠. 피방적회사 사장이나 박대리, 그리고 노조 지부장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초반에 피방적회사에서 고등공민학교, 즉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정도가 되는 그 학교를 회사 내에 만들고 공장 내의 모든 사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기에 이번 소설은 뭔가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낭만적인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의 환상이었다는 것이 금방 밝혀졌지요.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주위엔 왜 이렇게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드는 걸까요? 왜 그들을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왜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다들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려는 걸까? 왜 그럴까?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 소녀들이 모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들어간 피방적회사의 부설학교는 실상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사를 떠나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아주 야비한 술수였죠. 학교에 입학을 하면 3년을 다녀야 정상적인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수료를 할 수 있을 테니 그것을 믿기로 회사는 어린 여직공들을 3년 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구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야비한 술수를 알매도 저는 좋다, 그래도 좋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를 만든 것이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지만 어떻든 선생님도 계시고 정상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있으니 힘들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3년을 잘 버텨서 졸업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아주 긍정적인 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공부를 하게 하려면 잔업 시간을 줄이던가 조정을 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잠을 자고 먹고 쉴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잔업을 포함해서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하고 공부를 하려면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라니. 아이들이 쇠로 만든 인간이 아닌 한 몇 개월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순덕이도, 재순이도, 귀래도 나쁜 어른들이 쳐놓은 환상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다 병에 걸리고 사랑에 치여서 병을 얻고 스스로 자해하다가 회사로부터 쫓겨난 거 아닌가요? 그나마
나쁜 인간들이 거짓된 환상에 대해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서 다른 여직공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에 대항하려고 했던 귀뢰는 그들의 위압적인 폭력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예전에 극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전태일 열사나 78년에 있었던 동일방직 노동 탄압 사건 등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서 노사가 충돌하여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참 많죠. 지금 이 소설 속의 이야기도 결국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했던 그런 사건들과 같은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려운 시간 쪽에서 공부 좀 더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주기에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어서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로선 더 큰 이익이 아닌가요? 그게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토록 게으른 걸까요? 이 사회엔 어리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인가요? 만약 위정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결코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가늠해 볼 때 보는 척도가 약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입니다. 약자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잘 되어가고 있는 건 맞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작가의 부설 학교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